그렇다면 자 오늘 다 무슨 게임인지 아시죠? 예. 오늘의 컨텐츠 네임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뭐죠? R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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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Scissor Paper. 오케이. Okay. Rock Scissor Paper. Yes. 이해 안 되지만 멋있네. 오늘 뭐 다양한 RSP 참가자 분들께서 오셨는데. 네. 오늘 한번 팀으로 신명나게 한번 뽑아봅시다. 팀도 이 카드를 뒤집어서 의상이랑 말투랑 너무 매치가 안 되는데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그걸 왜 말해야 될까요? 잠깐. 잠깐. 됐어요. 자 가져갑시다. 자 합시. 자 묵집바가 있고 바로 팀을 나온 거잖아. 네. 오케이 뭉 렛츠 고 렛츠 바 렛츠 바 렛츠 바 렛츠 바 렛츠 바 렛츠 바 아 뒤로 왔으면 아주 좋은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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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묵 묵 어? 묵 좀 좋은데? 하하 저들이 묵 묵 나쁘지 않은데? 어예 불러온 빠빠빠빠 묵묵묵묵묵묵묵묵 팀 우승 갑 못하는 거야. 티 누가야? 명호야? 아 오케이 야 여기 뭐야? 우리는 어떡하냐? 오케이 그러면 묵팀 그 팀명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하나 둘 셋 묵사발. 어 묵사발. 우리는 아. 하나 둘 셋 예 핸드 앤 칩스. 저희 리액션 좀 굿굿 굿굿이네 굿. 어때 그럼 누가 먼저 시작할지 그 가위바위보 해야 되나요? 형 여기서부터 이기는 게 딱 그게예요. 그래 아, 그래 기선제압 확 나갈게. 보여줘. 예 렛츠 고 I'm going I'm going I'm coming. 가볼게. 하나 둘 셋 예 오케이. 어 좋네. 어 예 좋다니까. 아, 여기에서 높은 순서대로 되는 거구나. 네 순서 정하겠습니다.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얘 좀 느리게 냈어. 아 좀 느리게 냈어. 오케이 등 느리게 내가 느리게 냈어. 느리게 냈는데 졌잖아. 아니 느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야. 이게 맞춰야 돼. 다 맞아. 아 이게 이상해! 여섯 개 해보자. 안 해보는 건가 해보. 오케이. 몇 번째 순서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순서요. 세 번째. 두 번째로 가세요. 두 번째. 네? 첫 번째. 자 마지막에 뵙겠습니다. 우와! 야 첫 번째는 첫 번째는 yeah. 초기잖아. 이렇게 있잖아. 좀 불리하긴 하다. 안 불리해? 많은 걸로 가도 되지. 카드 받아왔어? 카드 받아왔네. 뭐야, 저거 괜찮아? 문제? 괜찮아. 사실 이렇게면 첫 번째 판 랜덤이었겠지. 운이야, 운이야. 그러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운이 운이야. 많이 가미됐어. 맨 마지막 말고 그러니까 다 운이야. 이게 계산을 하더라도 상대 팀에서 우리 계산대로 안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내버리면 일단 가위바위보 하자. 운 좋은 사람 첫 번째 됐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왜냐면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가위바위보? 명호가. 명호가? 좋네. 뭐? 오, 차라리 나 차라리 오히려 좋아. 차라리 난 오히려 좋다고 차라리 봐. 나 차라리 이게 단순하거든. 아 어떻게 수겜 할까요 수겜? 아 스피드 게임 합시다 스피드 게임. 네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팀. 그럼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면 되나? 야 지목하시죠. 어디로 갈까? 일단 눈 마시면 안 되지? 우리가 첫 번째로 불러가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아, 많이 나오면 근데 안 걸리길 바라는 게 좋은 거네. 김민규 너 나와! 김민규 너 나와! 나와 이 자식아! 김민규 너 나가! 너 아주 오늘 Rock Scissor Paper! 정한이 형 뒤에는 우리 팀이 있어! 네. 아 그저 학생들 너무 시끄럽네요. 아 저는 늘 시끄럽죠? 아 그래? 너 따라와! 헤, 자식! 안전마! 카드 한 장만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이미 정하고 왔습니다. 이미 정한 정한! 이미 정한 정한! 이번 다섯 개씩 나와주면 됩니다. 네, 그럼 카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배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무 개 받았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30개? 25개 받았습니다. 자, 마. 20개에 5개. 자, 이제 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팀 다섯 명 지금 두 팀이 다 나눠가져 있단 말이야. 찍어 없어. 찍어 없다고. 찍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세 개고 하나 두 개다가 이렇게 괜찮아 좋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저쪽 팀 저쪽 사람들이 찌를 갈고 찌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누구로 먼저 가는 게 나아? 많은 걸로 가도 되지. 근데 이길 것 같아. 저 괜찮아. 이번 판 이길 것 같아. 몰랄까? 민규 몰랄까? 티내야 될 텐데. 찌 가져왔을 것 같아. 나도 찌 가져왔을 것 같아. 다 눌릴게요.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다 1호에 계셨습니다. 너는? 봐봐, 이겼지. 이겼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정말요, 그거야! 이거지, 이거지. 봐봐, 총 왔다니까. 오케이, 보수적인 배팅 아주 좋았어. 너무 속상해요. 아니야, 굿이야, 굿. 형, 너무 잘했어. 찐했지? 기다려봐, 나 이제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야, 정원아 봐. 쉿, 기다려봐. 왜? 내가 보기엔 애들 찌 많이 걸렸어. 많이 걸렸어. 어떻게 됐어? 찌였지? 김민규 너 나와! 나와 이 자식아! 김민규 너 나가! 학생 학생 앉아 앉아. 학생이 시끄러워.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성격이 안 돼! 준비하는 게 됐다. 예. 오케이 그럼 그런 문제 돼. 이거 좀 그럼. 우리는 머리를 써야 돼 계속해서.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할 수 있어. 빠 두 개, 목 두 개, 찌 하나. 너가 누구를 노리고 싶은데? 누구 지목할 거야? 누구 지목하냐에 따라 달라. 탈탈 털어버리자 그쪽. 어 그래. 그러면 호시를 내가 호시를 할게. 그러면. 봐봐. 이 팀이 찌를 낸 거는 찌가 여유가 있다는 거야. 어. 그러면 이 팀은 빠를 냈잖아. 빠가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 아직까지 예?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빠 해보자. 빠. 빠. 오케이. 왜냐면 아까 우리 아니다 빨리 찌 해볼래? 찌 하나밖에 못 먹어? 찌 왜 하나밖에 못 먹어? 써버린대 찌 간다? 있는 거 저렇게 알았어 호시 나와 나 나가? 나 없어 사실 나 저기 가인의 곳 아니야 일로 와봐 아니야 다음에 우리 순서잖아 가인을 조금 바뀌어 놓는 게 어떨까 싶긴 하죠 잠깐만 그래 뭐? S 오? 차라리 나 찌야 오히려 좋아 난 오히려 나, 좋다고 차라리 나 그래? 그럼 마지막에 가위를 다 때리자 그러면 질 것 같을 때는 버리고 지금. 그래 질 것 같으면 그냥 킵하고 버리면 되니까 나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것보다 우리께 그냥 깔끔하게 똑같은 여러 개 있는 게 계산하기 더 쉬워 나는 계산이 더 편해 카드 받겠습니다 카드 받았습니다 배팅 시작하겠습니다 10개 축하해요 10개 10개? 콜! 일단 몸풀기 한번 해보자 그래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가위로 이기셨습니다 네 야 졌어 야! 예! 다섯 개 좋아 맞지? 아우 좋았죠 어이구 잘했어 아이고. 역시 우리 무방승 내가 다 이겨주겠어 좋아 하나 야 봐봐 오케이 야, 끝났다 야 이거 내가 임직권 이겼어 첫 번째 팀은 찌밖에 없어 이제 진짜? 그 1팀에 안 나온 사람 뭐 오케이 쿱스 오케이 근데 찌로 이긴 거잖아 25개 방 찌로 이겼어 나 몰라 찌랑 빡 없어졌으니까 찌가 이겼지 그러네 아 우리 초기잖아 초반에 여기가 이겼어 그냥 거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찌 하나 있고 저기가 빡 하나 샀으니까 오 진짜 찌밖에 없던데? 이게 나도 이게 실적 본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 엄청 그래. 엄청 자기 관리야 이만하게 그려놓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게 본인들이 실수고 지금 첫 번째 팀이랑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여기 근데 쟤네가 지금 조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지
게임 잘 만들었다. 조커가 있으니까 또 몰이네. 그치.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배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팅해 주시면 됩니다. 어, 체크. 체크. 15. 15개 받았습니다. 콜. 콜.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바이로 이기셨습니다.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아주 장구야, 아, 장구. 아주 좋구만 이 게임은. 아, 이거지. 뭐나 했어? 또 졌어? 바위 났어. 이야, 우리 오늘 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일단 지금 이 남은 두 팀 중에 바위가 세 장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아. 두 바위가 둘 다 첫 팀에서 나왔어. 그러면 바위가 없을 확률이 높아. 없을 확률이 높다. 근데 그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것도 맞긴 해. 우리가 네 개였어. 그러니까 우리도 찍어 내야 되니까. 이 바위가 빨리 사라지길 기도하고 오이가 남았을 때 오히려 상대방 팀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약간 배제하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아, 오히려? 오히려. 그게 너무 더 머리 아프고 힘이 더 많다. 어차피 운이라서. 아, 그냥 이 말이 맞아. 인지는 하고 싶어서 나.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근데 약간 우지 형이 찌내면 내가 묵내면 내가 이기잖아. 근데 만약에 네가 묵는데 우지 형이 빠내면 어떡해? 근데 우지 형이 빠내면 내가 찌를 할까? 이거의 반복이야 계속 지금 사실. 15. 15개? 아이 더 멀어버리지 그래.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니 체크했는데 내가 많이 치면 안 따라올 것 같아. 계속 찌면 안 돼. 근데 다음에 조커를 쓸 수도 있겠다. 근데 찌밖에 없어. 그치. 자 그럼 핸드 칩스 한 명 골라주세요. 우리예요? 네. 누나 내가 골라? 첫 팀 박살 내겠지. 첫 팀 그냥 박살 내. 첫 팀 그냥 계속 박살 내. 학생 힘내요. 학생은 할 수 있어. 행운의 가방. 귀엽다 따라랑, 귀엽다. 따라랑 따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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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너 나와. 아주 그쪽을 살짝 털어버리려고. 야, 오씨 또 나가? 믿는다 권순이 형. 아 근데 난 진짜 호시 형이면 난 지금 가게 될 것 같아. 살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커 조커. 살마 살마. 근데 난 호시 형이라면. 아 권순이 형 가능하긴 한데. 그러니까. 오케이! 난 결정했어! 기본 결정했어. 5개 나오시면 돼요. 기본 5개? 네. 이렇게 두근거리시라. 받고 5개 더? 아직입니다. 아, 아직. 카드가 나와야 돼. 기본이 다 카드가 나와야 돼. 나중에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아, 카드를? 네. 난 이 카드에 모든 걸 걸지! 이 카드에 모든 걸 걸겠어! 10개. 넌 분명히 찌르낼 거야. 넌 분명히 빠졌을 거야. 받고 한 줄! 받고 한 줄! 받고 한 줄! 받고 한 줄! 받고 한 줄 더! 학생 할 수 있어! 야, 학생 힘내요! 쫄지 마 쫄지 마! 이렇게 가다 끝도 없는데 말이야. 풀은 40개입니다. 한 타임 쉬도록 하지. 받고 5개. 너 쫄! 풀은 40개. 아, 40개 더 드려야 돼? 네. 아, 오케이. 이거 완전 쫄이구만! 쫄은 무슨? 더 가보시지? 아니, 시작하지. 좋아. 넌 분명히 찌를 냈을 거고 난 여기서 묵을 낼 거야. 아, 그렇구만. 그거는 까봐야지. 더 배팅 없으신가요? 홀로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받고 5개 더 하겠습니다. 5개 더? 네. 홀은 45개입니다. 콜! 좋아! 난 콜! 넌 쫄! 다시 5개 콜입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잠깐만. 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픈해야 되거든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받고... 잠깐만요! 아, 열었네. 콜이 나왔기 때문에 배팅이 끝났어.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잠깐만요! 잠깐! 난 조커를 냈어! 조커를 먼저 내신 걸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근데 저 원래 빠 할 생각이었긴 해요. 오케이! 야, 호시가 좀 더 빨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못했나 봐. 잘했어. 몇 개 땄어, 그래서? 엄청 많이 땄어. 45개? 잘했어. 나도 약간 이기긴 이겼는데 조금 찜찜한 게 콜 하시자마자 바로 오픈해. 내 카드를 바로 오픈해서. 딜러님은 콜이오 이러면 바로 까버려, 원래. 원래 까버려, 바로. 그래서 손으로 빡 생긴 것 같아. 아, 지금 약간 살짝 애초에 가위바위보여가지고. 근데 전 라운드는 그냥 간복이라서. 그래. 맞아. 괜찮아. 그리고 어차피 조커조차도 운이라서, 결국에. 근데 그게 맞기는. 근데 만약에 서로 둘 다 조커를 냈을 때 누가 뭘 먼저 말하냐에 따라. 가위바위보잖아, 둘 다. 그냥 가위바위보잖아, 둘 다 조커면.
둘다 좋고 그냥 가위바위보야. 둘다 좋고 하면 가위바위보. 룰에 문제는 없어. 룰에 문제 타이밍에 없어. 잠깐 오차가 있었던 거야. 자, 다음 팀. 예, 잠깐만요. 이 뭉쳐야 돼. 아, 이게 예, 근데 너무 애매하다. 왜냐면 빠가 두 개나 살아있잖아. 야, 무기랑 빠 이거는 진짜 운이다. 이거 운이야. 골라보자. 안정하게 가자. 어떻게? 아, 안전할 방법이 없어. 둘다 복불복이야. 둘다 복불복. 우리 얘네가 왜냐면 아니 내가 얘기한 건 안정한 거. 낮게 내고 나서 만약에 상대방 너무 높게 내면 차라리 그냥 기중에 상대방 하나 주고 이런 거 알 수도 있어. 지금 치고 있으면 완전 믿는다. 아... 도겸아 너 나와. 오케이! 도겸아 너 칩이라 카드. 아, 드디어 이 게임장에 내가 네. 오셨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좋은 게임, 굿 게임 네. 부탁드릴게요. 그럽시다. 그럽시다. 네. 카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뭘 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뭐 저는 뭐 그대에 따라서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약간 계산해봤는데 네. 지금 확률이 너무 반반이더라고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운에 맡길게요. 저희는 확실한 확률을 갖고 있지만 아 확실한 확률을 갖고 있어요? 불확실한 걸 한번 내보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쟤들이랑 우리 비길 수밖에 없다 야. 어? 비길 수밖에 없어. 쟤네가 확실한 분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좀 확률을 좀 더 가지고 가는 거지. 배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섯 개 더 배팅할게요. 다섯 개 받았습니다. 받고 네. 5개 더 가겠습니다. 10개 받았습니다. 10개. 네, 콜 하겠습니다. 콜? 더 안 걸고요? 네. 초반인데 뭐 많이 거시려고요? 그럼 천천히 하세요. 네. 이분 중에 조커 되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우리 팀 뭐야? 시저 파이퍼. 아, 아 잘해 잘해 페이퍼. 잘해 오케이 야 이제부터는 이제 애매해지는 건데 애매 이것도 이거는 무게 지면 기분이 진짜 나쁜 거야. 아니, 이거 진짜 지면 그냥 기분 나쁜 지는 거 내가 봤을 때 이제 급스네는 찌밖에 없어. 급스네로 난 급스네로 갈래. 네. 야 급스네 목 많이 냈거든. 어 가위 내면 머리 나는 어때? 아니야 급스네 찍고 반절 날린다. 그냥 얄미워. 느낌 보고 대관자도 돼. 진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 어차피 근데 확률적으로 조금 막판 뒤집기가 가능해. 어 가능해. 민규 팀에서 우리 콜 치면 무조건 죽고 싸야 돼. 무조건 우리가 빠밖에 없잖아. 아. 우리 남은 거 이거밖에 없는 거야. 맞아 이거 이제 이걸 가져가야 되네. 형 근데 조커를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짐 라운드에서. 아니면 그냥 가서 그냥 팟 동안 주워도 될까? 조커를. 맞아. 아이고. 아 정가요. 오케이. 많이 걸고 이길 거야. 아니면 그냥 한 통만 주고 올 거야. 네 느낌으로 봐. 네 느낌으로 봐. 한 통만 주고 끝내자. 제 우지 어차피 많이 안 걸 거 같아.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헬로. 아 좀 늦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야. 솔직히 별 생각 안 한 것 같아. 받았습니다. 배팅 시작하겠습니다. 초판이니까 20개 가겠습니다. 20개 받았습니다. 죽겠습니다. 아, 그럼 끝인가? 네. 그리고 가위로 승리하셨습니다. 폴드 하신 패는 5입니다. 오케이. 예스. 아, 좋은 승부였어요. 예. 어, 이겼어. 졌어. 졌어? 아 좋았어! 어. 오케이! 괜찮았어! 잘했어 그거야! 됐지 알았지? 아 이게 됐지 알았지? 야 한 번쯤 이길 때 됐지 이제 우리도! 언제까지 지고만 살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보다 가운데 어 생각 있으면 연락해! 어 생각 있으면 연락해! 야 근데 이게 나도 팀전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두 팀이 팀을 하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팀이 너무 불쌍해서 맞아 남겨진 팀이 너무 땡이야? 불쌍하잖아 야 이거 잘하면 이기겠다 그러니까 딱 첫 번째 침묵 안 당하고 두 번째부터 하면 나 잘 이기실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머리 굴리니까? 우리가 그럼 알아내야 되는 거는 지금 이걸 많이 갖고 있는 팀이 어딘지 알아내는 거지 어떻게 알아내? 못 알아내? 이건 못 알아내 알아낼 수 있잖아 형 이번에 그래 어때? 괜찮은데? 그 네 개 한 팀 다 몰리는 아닌 이상 비슷비슷할 거야 재밌다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맛있었어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맛있다 이거를 먹여
그 찐은 우리한테 없으니까 찐은 나올 확률도 있거든. 얘를 그래 그냥 내고 배팅을 많이 할 팀 말고 뭐라고 그게 나 우리가 지금 세 개의 목표니까 목두개니까 목을 버리고 이번 판에는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걸고 상대방들의 찌를 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차피 우리에게는 확실한 팬은 이거밖에 없어. 준비됐습니까? 갈까요? 렛츠고! 첫 번째 팀 네. 오케이 갑시다. 눈 맞추죠 제발 좀 걸지 마라. 제발 자신 없다. 골랐어 오케이 원우 형 예요. 아 원우 하고 싶은 대로. 아 누가 어때요? 그쪽 팀 분위기. 예 분위기 어때요? 예. 예. 우리는 역시 우리 이름을 따라가서 좀 운이 좀 살짝 좋아요. 아 운이 좋아요? 아 가위가위보. 예. 뭐 생각해놓고 온 게 있어? 번호나? 아직은 생각이 정리가 좀 덜 되긴 했는데 찰라운드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찰라운드는 운으로 가자. 이거 시간 좀 가져도 되는 거죠? 마음껏 정해 마음껏. 알았어. 100% 거의 무조건 나올 텐데. 몰라 일단은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돼 처음에는. 맞아. 몰라 이거 어떻게 몰라.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거 보고 추측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 재밌다. 딱 요 정도까지의 상상하는 게 재밌는 것 같은데. 더 하면 바보야. 더 머리 쓰고. 오케이 나 정했어. 정한 거? 오케이. 정한 거.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파이팅 시작하겠습니다. 어 달려! 그냥 오늘 맡겨봐. 침을 더 높게 쏴! 체크. 체크. 저 체크할게요. 체크. 오픈하겠습니다. 에이. 좋습니다. 허허. 잘하는데? 아이고, 원하는 것 같다. 졌어? 오케이, 좋았어. 이겼어? 아, 졌어? 괜찮아. 괜찮아. 모르겠어. 됐지. 아, 안정하게 갔구나. 이 팀이 무기 많은가 봐. 야, 근데 서로 그런 분 나쁘지 않아. 오케이. 그냥 무조건 지더라도 찌들 거지. 그리고 소심 배팅 가자. 맞아, 맞아. 소심 배팅. 쟤네가 가위를 들어줘야 돼. 그래야 목만. 그래야 목만 남는데. 그치. 제일 베스트는 쟤네들 했는데 가위가위 동점이 나오는 거야. 가위가위 미친 거지. 그럼. 그러면 미친 이게 두 개가 털리면 미친 거지. 우리 너무 좋지. 뭐라 할까? 그냥 가봐. 아니야 일단 우리 아직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이거 쓰고 이렇게 세 개 남는 거. 그래 그렇지. 가야 돼. 그럼 근데 사실 그거 써도 운이야. 아무나 붙잡고 그냥 내버려. 쉬어 그냥 오늘 끌린 사람 그냥. 오케이. 디노. 디노. Me? Yeah, let's go. Yes. 자 행운의 가방. 아 슈아 형이랑 이런 거 다 행운해. 좋아. 해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저 확인 한 번 더 해도 돼요? 네, 그렇죠. 확인을 왜 합니까? 디노쫄! 디노쫄 학생! 학생 힘내! 학생 할 수 있어! 무기신가 봐요? 다섯 개 가겠습니다. 다섯 개 받았습니다. 받고 열 개. 오. 야, 디노야 크게 걸어! 게임은 원래 크게 걸어야 돼. 그냥 해볼게! 학생 아까 전에 게임기 사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따가지고 사면 돼요. 저 게임 안 좋아하는데. 콜, 아 콜에 콜. 오케이. 뭐 오픈하겠습니다. 네. 바위로 이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예! 이겼어? 나이스 조시! 에이! 못 썼어. 이게 중요해. 못 썼다. 내가 졌어. 에이! 디노야 너 행운이 가방 별로 소용없네. 뭐 지금은 그렇지만 뭐 나중에는 또 그러죠. 에이 슈어? 더 털라 그랬는데. 아 더 털라 그랬어? 더 털라 그랬는데. 아, 에이 학생이 쫄을 했나 보네. 그러면 중간팀 멤버 빠지지 않을까? 될 것 같아. 가볼래? 찌지로? 찌 내면 이긴 확률 높은데 근데 100% 이긴 확률 아니잖아. 그치. 차라리 빠내고 나서 안정하게 하나 없애고 나서 치 시작하는 거 나이스 나이스. 근데 치치빠 빠 내고 나서 상대방 가면 치 무슨 존이야. 쟤네들 우리한테 빠 많은 거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지목하면은 가위를 낼 거니까 보드, 그 바위를 내자.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것도 맞는 말이야. 우리 지목도 알 것 같아. 맞는 말이야. 첫 번째 세계 말까? 포션? 한국 공학 그거. 오린? 많이 걸어. 오린 가시면 하지 말고. 알았어.
자, 저기 갈게요. 저기 가봐. 예. 권수령 나와. 또 가? 야, 호수 더 없어. 아니야, 가, 가. 자, 갔다 와. 이겨버려. 야, 다 턱 하나만 남기고 들어와. 네, 다시 채워와라. 너 불쌍하다. 칩은 한 몇 개 남으신 거죠? 칩은? 어? 30개밖에. 아, 오케이. 맥스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있구나. 네. 넌 묵을 내겠지. 나는 뭐를 낼까? 해받았습니다. 배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볼게요. 호시 만약에 이번에 이기면 우리 다시 그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마 많이 안 갈 거야? 도겸이랑 호시라서 모르겠다. 저 진짜 올인하는 거 아니야? 하러 갔어. 아, 그래? 올인하러 갔어. 하러 갔어. 올인하는 거 아니야? 다섯 개 하고 다섯 개 더 걸겠습니다. 네, 열 개 받았습니다. 10개. 그럼 저도 10개 내야 돼요. 이렇게 걸게. 이거 어떻게 하나? 코리아 아니면 받아요? 받고 또? 받고! 오케이! 10개 더! 받고 10개 더! 야, 너 그거 지면 집에 가야 된다. 야, 지훈아. 보내라. 야, 집에 가게. 보내라가. 집에 가겠다. 콜하시려면 10개 더 내시면 됩니다. 받고 저거 다 걸겠습니다. 받고. 그렇게까지 할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 그거 너무 그렇죠. 그러면 난 받고 일단은 가야 되는데. 10개 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10개까지 맞아. 아니, 제가 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제가 줄 확률이 더 높아요. 20개 많았습니다. 두 분 중 혹시 조커 내신 분 계십니까? 뭐 비길 것 같아. 둘 다 조커 냈나? 또? 야, 왜 뭐야? 조커 냈네, 둘 다. 두 분 중 혹시 조커 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정면 승부야. 좋았어. 하나겠습니다. 아주 좋아. 그러면 우리 오픈과 동시에 가위바위보, 실제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냥 가위바위보? 동시에 오픈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야, 왜 뭐야? 조커 냈습니다. 하나, 둘, 셋. 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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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조커야? 잘했어. 진짜로? 둘 다 조커야? 둘 다 조커예요? 아, 재밌네. 아니야. 조커 아니야. 그냥 아, 둘 다 조커인 줄 알았잖아. 형,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아, 역시 필이야. 가위바위보 왜 한 거야? 아, 그냥 동시에 오픈할 때 어차피 조커 없어가지고 그냥. 아, 낸 걸, 자기가 낸 거를. 아, 너 저거 냈어? 아까 시킨 게. 잘했어. 내가 보기엔 이 판에 묵을 쓸 리는 없어. 진짜? 왜냐면은 절대 묵을 들고 나올 배짱이 너랑 나 같은 애밖에 없어. 그렇지. 문준이 너 나와. 문준이 나와! 야, 작품 잘 보고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아? 작품 잘 보고 있어. 아, 준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어쨌든 확률은 있는데 운이긴 하다, 그치? 맞아, 맞아. 확률만 있고 운이야. 확률 계산은 가능하지만 인간의 광기까지는 계산이 안 되니까. 아, 진짜? 그래서 자신감 있나? 모르겠어, 사실 지금. 모르겠다, 난 한 번 더 가. 20개. 근데 만약에 여기 안 내면 이거 그냥 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냥 주든가, 아니면 20개까지 같이 주든가. 아니, 만지지 마, 우리 얘기. 자고 있잖아. 봐봐, 민규는 딱 모습만 봐도 질 거야. 너무 나대. 쫄이야, 쫄! 안정하게 갈까, 운 갈까? 준이가 원하는 대로 가. 야, 준아, 쫄아, 쫄아도 돼? 쫄아도 돼? 괜찮아. 야, 민규야, 털어버리고! 쫄이야! 털어버리고 오라고. 무섭어! 이런 사람 영화 속에 제일 빨리 죽어. 그치, 그치. 무섭어! 쫄겠습니다. 다이어? 응. 땡큐. 홀드 하셨습니다. 로 승리하셨습니다. 홀드팬은 고였습니다. 땄어! 하, 났지! 동점인데! 다이아! 좋았어, 좋았어! 다이아! 동점인데 다이아? 축하드려요!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팀 이름이 뭐였죠? 저희, 뭐였죠? 묵사발! 묵사발 좋네! 아, 묵사발 내버렸네, 아주 그냥. 묵사발 내버렸어. 와, 하나 없어졌고. 아야야. 와, 야, 이걸 우리가 지목돼서 나갔어야 됐어. 봐, 이게 묵낼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절대. 야, 저는 요거 있고. 이제는 뭐, 지가 방법이 없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운이다. 지금 준이 차례 아니야? 준이 차례. 준이 차례다. 너 그냥 원하는 거 해라. 그냥 네 필대로 가. 가! 사람 지복해! 많이 올리고 싶으면 많이 올리고. 가자! 오케이, 누가 고르시나요? 빨리 갑시다. 우리 골라요. 네. 아유, 여기만 앉아있기 좀 그렇네. 가가지고 돈도 따고 그러고 싶다. 나와, 디노. 하하! 재미, 야. 그걸 원했었어. 파이팅 해. 카드 어디 있지? 있지.
어, 여기. 여기 있잖아. 어. 자신감 이거야. 자신감 어. 같다. 학생! 학생! 학생 많이 타고 와! 학생 자주 가네? 학생 자주 가! 하지만 학생 의견이 없어요. 계속 아빠, 엄마 말 들어야 돼요. 아빠, 엄마 말 들어야 돼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야, 뭐. 아직 학생이. 그쪽 뒤뜸 원우가 다 하는 것 같고, 뭘. 아, 근데 나는 좀 가물로 해. 뭐네 생각이요? 저 무기요. 아, 진짜? 네. 알겠어. 아, 쫄쫄끼리 뭐했네, 쫄쫄끼리. 조용! 학생 쫄지 마! 준아, 자신감 있게! 어떻게 하게 됐죠? 저쪽입니다. 오케이 받았습니다. 받고? 네. 하, 우리 조용! 졸며 먹든지! 다섯 개 더, 풀 열 개입니다. 네. 아, 오, 좀 세게 나오네. 10개 받았습니다. 저는 재밌는데? 두 분 중에 조커 내신 분 있습니까? 조커 내신 없어요. 분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어? 우승부입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오, 짜릿하다 이거. 뭐야? 동점이 더시네요. 제발. 어떻게 했어?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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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다 찌찌고. 아, 됐다. 끝. 야야야, 지금 당황한 표정 지어, 당황한 표정. 네가 박수 그렇게 세게 쳐놓고 무슨 당황한 표정을 했지? 그러니까 약간 그 내가 그 몰랐던 마냥 그냥 진짜 실제로 멍청한 느낌으로? 어... 근데 실제로 멍청했는데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야 지금부터 약간 이긴다는 느낌으로 가서 계속 가져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 아, 몇 개 걸었었어? 10개? 공격적으로 가랬지. 근데 일단 아, 10개가 뭐야? 아, 이겨도 더 먹을 수 있게 우리는 공격적으로야, 알겠지? 알았어. 그치? 일단 무승부였으니까 뭐. 정하나. 좋고? 형 우리가 잃을 일이 없지 않아? 지금? 저쪽도 잃을 거 없다 생각하니까. 아. 많이 거니까 차라리 2라운드에 조커로 박살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조커를. 지키자로 가고 싶은데. 우리한테 안 오길 바라야 돼. 우리한테 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김민규야 너 나와! 야 민규야 치즈 넣고 와 치즈 넣고 와 나와! 예! 어떻게 한 번 더 털려보시든가 조커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아 조커 나올까? 방법이 없죠 민규야 쫄지 마! 쫄지 마! 민규야 쫄지 마! 어떻게 한 바탕 놀아보자고 아 나 너 싫어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나였으면은 우리를 안 골랐을 것 같은데 나도 우지 형이랑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를 골랐다는 자체가 조커를 쓴다는 것 같아요. 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그러니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도 그럴 것 같아. 3라운드부터는 진짜 공격적으로 치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다면 안 골랐겠죠. 이겼네.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 탔어. 졌어요? 탔어요. 무승부. 저기서 뭐 냈어? 맞네. 가만히 하나 남은 바가 있네. 아 진짜. 어, 그냥 하나 남았었잖아. 아, 근데 재영이 나한테 5개 걸고 이제 책 이러길래 더 안 거는 거야. 그 조커가 아닌 것 같은 거지. 아, 조커 맞아. 제가 똑똑을 하면 저쪽으로 거는 게 넘어가는 건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럼 똑똑을 해보겠습니다. 네. 책. 두 분 중에 조커 내신 분 계십니까?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드시고요.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분입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조커를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왜냐면 그거 무조건 져. 무조건 져. 그러면 잘했다, 끝난 거야. 저기서 많이 걸었냐? 안 걸었어. 다 25개. 내 체크 그치? 넘겼더니 그냥 끝났어. 자, 디너 테이블로 갈게요. 오늘 누가 형 갈래? 조남아, 갔다 와. 좋은 카드 받아와.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잘한다. 형들 근데 이런 걸 잘 쓰네. 확실히.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게. 맨날 잔머리만 굴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잔머리만 굴리니까 진짜 이게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브레인스토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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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죠? 또라인가요?